반갑습니다. 박재현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예, 옷이 똑같은가 보니까 같은 날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은요, 자동차의 바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관현도의 이제 초창기 때 문제에서 이제 단골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OT할 때 37회 전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종종 나왔던 문제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한번 4x4 관련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조금 나오고 했던 내용이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자동차의 구성요소, 자동차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부분은 크게 구분하면 바디 부분과 샤시 부분으로 나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이제 교재 한번 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차가요. 이제 보시면 이거 제가 이제 자동차 박물관 가서 찍어온 건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에 보시면 이게 독일에 우리 아직도 잘 나가는 차 벤츠입니다. 벤츠에 보시면 요 뒤쪽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엔진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엔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동력을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자전거하고 똑같죠. 엔진을 돌려 가지고 바퀴를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 방향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 방향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전거 핸들하고 똑같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돌려주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막 그냥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냥 살짝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엔진이라는 놈이 있고요, 동력을 만드는 놈이에요. 자, 만드는 놈. 그 다음에 이 엔진 외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내가 이제 타고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요런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장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가솔린 내연 기관은 1886년 저희 이제 집신 시고 다닐 때 이렇게 막 그렇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1기통, 뭐 배기량, 우리 뭐 배기량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이제 요건 이제 추후에 한번 좀 보시게 될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보시면 984cc 이제 부피의 단위입니다. cc. 근데 우리 소나타는 2000cc예요. 아반떼는 1600cc예요. 뭐 1.6, 뭐 2.0 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이제 엔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배기량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기통이라는 또 얘기가 나와요. 기통. 뭐 기통 같은 경우는 실린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엔진에서 쓸 수 있는 뭔가의 통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뭔가 통은 무조건 실린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0.9 마력. 옛날에는 이 마차처럼 생겼잖아요. 이 마차 앞쪽에 말이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죠. 그렇죠? 말이 없으면 사람이 앞에 이렇게 우리 인력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엔진의 힘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시면 어떤 차가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K7 프리미어가 나왔는데, 아, 이 차는 옛날보다 동급 대비 뭐 몇 마력이 상승이 됐고 토크가 얼마고요. 그때 이제 엔진의 출력을 나타낼 때 이제 마력이라고 하는데,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끄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마력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최고 속도는 우리가 뭐 시속 얼마다 저 요렇게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자, 뭐 그냥 한번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자, 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시발입니다. 시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이제 뭔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껍데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껍데기가 없다 보니까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저는 좀 머리숱도 없는데 또 비 맞고 이러면 좀 머리 빠지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또 추워요. 그렇다 보니까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껍데기. 그러면 이 껍데기를 저희가 부를 때 바디라는 얘기를 쓰고요. 바디. 그 다음에 껍데기를 제외한 나머지 뭐 앞전에서 봤던 것처럼 엔진이에요, 뭐 핸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바퀴에요,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미션이라는데 변속기에요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를 때 샤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샤시. 자, 그러면 이 먼저 대부분은 이제 바디하고 샤시로 크게 이제 구별을 하고, 대부분은 껍데기, 이제 대부분은
자동차가 다 그렇잖아요. 핸들이 있어요, 바퀴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브레이크 장치 있어요. 모든 자동차가 다 똑같아요. 대부분 뭐 특수 장치가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껍데기만 조금 틀리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만 조금 틀릴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뭐 중장비도 있을 거고요, 뭐 버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주된 거는 저희는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요렇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껍데기를 먼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껍데기. 그러면 이 껍데기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고 나면 얘가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찌그러진 거를 복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비, 탕금, 그리고 여기 뭐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도색, 이런 식으로 도장,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또 상세하게만 보시면 요즘 차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껍데기를 좀 전에 뭐라고요? 바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좀 쉽게 쉽게 지금 나가는데 조금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되시고 난 다음에는 좀 진도가 좀 빠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자, 바디하고요. 바디를 제외한 부분. 자, 크게 명칭만 한번 볼게요. 엔진이 있고요. 엔진, 엔진. 엔진에서 우리 기름을 떼워가지고 우리가 엔진이 돌돌돌 또는 뭐 디젤차 막 딸딸딸딸 뭐 이렇게 뭐 기운기 같으면 딸딸딸딸 뭐 이런 식으로 소리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연료를 태워요. 연료를 태우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 왜 전쟁 영화 보면 수류탄을 던지면 사람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압력이 전달이 되면서 이 엔진 쪽에서 이제 폭발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진동이 이렇게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엔진이 있고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서 바퀴를 굴려야지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하고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바퀴까지 전달해 가지고 자동차가 가게끔 거기에서 뭐 핸들이라든지 브레이크 장치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나의 허리는 소중하니까 뒤에 이제 내 차 벤츠 발마워해요. 막 2억씩 3억씩이에요. 회장님이 탔는데 차가 막 달구지처럼 아까 벤츠 그 차처럼 턱만 넘으면 허리가 나가고 안 그래도 연세 드셔가지고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이런 데 살짝만 해도 허리 골절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스펜션 우리 스프링 장치를 이제 우리 현가 장치 또는 스프링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바디하고 샤시하고 구별을 한다 이렇게 먼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는 크게 이렇게 요게 지금 승용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시는 승용 자동차. 승용 자동차가 요렇게. 여기 이제 각각의 명칭인데 요거는 이제 판금 파트 가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비중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판때기예요. 판때기. 판때기. 우리가 흔히 판때기로 패널이라는 말을 씁니다. 패널. 패널은 뭐 철이죠, 철. 그렇죠? 철판때기를 얘기합니다. 자, 크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요렇게 판때기를 입체화를 만듭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쭉 이으면 얘가 요렇게 뼈대를 요렇게 만들어요. 뼈대를 뼈대하고 나머지 바디 부분 판때기를 그냥 단순 판때기로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노코크라고 합니다. 모노코크. 모노코크는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죠. 아구 힘이 좋으신 분들은 계란을 이렇게 잡으면 그냥 톡 때리면 잘 깨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누르면 계란이 안 깨져요. 그런 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만든 부분을 우리 모노코크 타입이라고 그러고 고기하고 보통 대비가 되는 게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A하고 B하고 비교를 하시죠. 모노코크 타입과 프레임 타입을 비교하시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미리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위에 껍데기를 얹혀 놓은 상태. 이 껍데기를 우리 보통 이제 캐빈이라고 불러요. 캐빈 또는 우리 트럭 같으면 트럭 앞쪽에 사람 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탑.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 방식하고 좀 전에 보시는 이렇게 모노코크 방식 이렇게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한번 보시게 되면 바디는 2페이지 보시면 차체라고도 하고요. 사람을 승차를 하는 구분. 여기를 보통 이제 세이프존. 여기가 엔진, 뭐 엔진 룸, 뭐 트렁크 룸, 뭐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뭐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명칭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뭐 샤시의 프레임은 위에 설치되어 현과 장치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프론트 보디 패널, 플로어 패널, 사이드 패널, 리어 보디 패널, 루프, 카울 패널, 대시 패널 등이 조합으로 강판으로 용접하여 만들어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깥쪽에 이제 있는 패널들이 이렇게 있죠. 패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이걸 제가 한번 쓸까요? 그럼 나중에도 한번 보시겠지만, 처음부터 어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글자가 나오네. 자, 한번 볼게요. 바깥쪽에 이제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것을 그렇죠, 외판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은 뭐라고요? 그냥 철판대기입니다. 외판 패널. 이렇게 바깥쪽에 보이시는 거. 그 외판 패널의 대표적인 게 도어. 도어 모르시는 거죠? 프론트 도어. 우리는 뭐 앞도어, 뭐 앞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조금 유식하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우신 분이시니까.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도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도어가 이제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도어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어 있고 어떠한 자동차는 중간에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팩트 바.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설치가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트렁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트렁크 리드라고 합니다.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천장을 우리가 루프. 뒤에는 그냥 패널 붙이면 돼요. 트렁크 리드, 패널, 루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잘려가지고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사이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드 패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몰딩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쵸? 요 부분을 이제 사이드 스텝 패널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자, 사이드 스텝 패널. 자, 사이드 스텝 패널.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휀더입니다. 휀더. 그쵸? 휀더. 프론트 핸더, 요 뒤쪽에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리어 핸더. 이렇게 이제 명칭을, 뭐, 요 부분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부를 때, 본네트죠, 그쵸? 후드라고 합니다. 본네트 또는 후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보통 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반대편도 이제 똑같죠, 그쵸? 반대편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게, 얘, 이름 뭐예요? 모노코크 방식입니다, 그쵸? 자, 교재에 요 명칭들이 일부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패널이 있고 내판 패널이 있습니다. 자, 요 내판 패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문제가 또 10점짜리를 한번 나왔어요. 뭐 충격이 됐을 때 뭐 어떤 변형에 대해서 다섯 가지 변형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뭐 스웨이 변형, 뭐 콜랩스 변형,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배우실 거고요. 요 내판 패널을 이제 요렇게 판때기를 붙여서 구조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화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엔진이 붙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엔진이 이렇게 붙게끔 되어 있는데 엔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아까 뭐 엔진 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뼈대가 되는 부분을 사이드 멤버라고 합니다. 자, 사이드 멤버. 요 사이드 멤버는요, 자 한번 보시면 아까 요게 뭐라고 했어요? 프레임 방식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프레임, 뼈대가 있는 방식에다가 껍데기, 껍데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캐빈 또는 탑, 탑을 올려놓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러고? 자, 이렇게 그 뼈대를 이렇게 만, 요게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뭐 쌍용자동차, 뭐 여담이지만 쌍용자동차 이제 상하자동차에 넘어갔을 때 뭐 이런 기술을 뭐 뺏겼니 안 뺏겼니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사이드 멤버. 그 다음에 우리 뭐 사고 나면은 얘를 먼저 확인하세요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서스펜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 서스펜션이 붙는 부분 휠하우스라고 그래요. 휠하우스, 휠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뭐 여기 운전대가 있고 엔진하고 딱 경계점이 되는 부분이죠. 경계점이 되는 부분. 미리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사고 났는 차. 여기가 아까 제가 이제 엔진룸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스펜션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서스펜션이 붙고, 요 바닥도 이렇게 있죠? 뭐, 뒤쪽에 이거 지금 차를 완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 대시 패널이라고 합니다. 대시 패널. 저희 기본 이론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 흔히 말하는 다시방, 뭐 계기판 있어요. 뭐 조수석에 이렇게 물건 넣는 거 있죠? 요 대시 패널이라고 해요. 상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패널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이렇게. 기둥입니다. 기둥을 우리가 부를 때, 여기서는 이제 필러라고 해요. 필러. 필러.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를 때, 요거를 이제 프론트 필러.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다 그래서 얘를 센터 필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다 그래서 리어 필러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요. 또는 순서를 정해서 A 필러, 중간에 있는 놈을 B 필러, 뒤쪽에 있는 놈을 C 필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사이드 스텝 패널. 요 똑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외판 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내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교재 보면 플로 패널 있죠? 요 바닥. 바닥을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바닥 패널. 평평하다 해서 이제 플로우 패널. 요런 식으로 불러요. 플로우 패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유리창. 앞유리창을 우리가 부를 때 윈드실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신 분이시니까 윈드실드, 앞유리창. 윈드실러가 있는 부분을 여기를 부를 때 윈도우 필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레일이라고 합니다. 레일. 이렇게요. 레일. 이런 식으로. 레일. 레일인데 천장이 있는 레일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이 루프레일입니다. 루프레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앞쪽에 이렇게 엔진룸이 있으면 요 있는 부분 있죠? 요즘 차들은 이렇게 이제 경량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도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쇠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쇠로. 앞쪽에 있는 패널이라고 해서 프론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론트 패널.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이프 소나타인데, 앞쪽에 이제 우리 에어컨을 쓰기 위한 컨덴서도 있고요. 요 뒤쪽에 보면은 우리 엔진을 식혀주는 방열기, 요거는 라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얘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얘 이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부터? 헤드라이트 붙고, 범퍼 이런 식으로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앞쪽에 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엔진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요 부분 뭐예요? 사이드 멤버죠? 아까 요 부분 뭐라 그랬어요? 힐하우스. 요쪽 부분. 여기 뭐가 휠하우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칭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뒤쪽에 트렁크 리드 바깥쪽에 있는데, 뒤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패널이 앞쪽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부를 때 백패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백패널. 자, 백패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닥이 있어요. 요 뒤쪽에 있는 패널을 백패널. 그 다음에 여기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각티슈 같은 거 왜 차 뒤에 얹어 놓는 거 있죠? 트레이 패키지 패널이라고 합니다. 트레이 패키지 패널. 요 명칭은 나중에 판금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도 이제 우리 트렁크 밑에 이제 짐을 실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뭐 트렁크 바닥 패널 또는 트렁크 플로우 패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릅니다. 명칭을 불러요. 자, 지금 아셔도 좋고요. 뭐 지금 아 나는 모르겠어 하시면 이제 나중에 판금 가셔가지고 새로 하셔도 되는데 미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한다고요? 뼈대를
뼈대를 판때기를 여러 가지 굽혀가지고 무거운 것에 실리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 모노코크 방식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 모노코크 방식과 다르게 빨간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 뭐예요?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프레임. 뼈대가 되는 게 이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쓰는 방식. 그래서 한 번씩 뭐 이런 얘기 해요. 이제 얘하고 쟤하고 이제 뭐 부딪히면 누가 더 강하니 안 강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A vs B입니다. 모노코크와 얘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제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모노코크 방식. 그러면 이제 모노코크 방식이 뭔지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모노코크 방식 아까 판때기를 입체화시켜가지고 잘 찌그러지게 만든 걸 갖다가 모노코크 방식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차들이 찌그러지면 더 많이 찌그러져 얘보다. 그래서 얘는 강하고 쟤는 뭐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잘 찌그러져야지요. 잘 찌그러져야지 충격을 흡수해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요.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프레임 차량에 비해서 중량이 가벼워 연비 효율이 좋다. 똑같은 차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 얘는 뼈대를 따로 만들고 똑같이 바디를 위에 붙이다 보니까 조금 무게가 더 나가요. 요거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모함인가 이럴 겁니다. 뼈대를 따로 있고 요 위에 이렇게 붙이는 요게 지금 모노코크 방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바퀴도 붙었고요. 스프링 장치인 현가 장치 뭐 핸들 이런 식으로 조금 붙어 있어요. 자 일단은 걔보다 얘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연비가 당연히 좋습니다. 연비. 연비는 연료에 대한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똑같이 내가 1kg 떼었을 때 내 차 연비는 얼마야? 내 차는 10kg야? 내 차는 12kg야? 뭐예요? 1리터 내가 이제 똑같이 연료를 떼었을 때 내 차가 좀 더 많이 나가면 연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고를 낮출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차고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죠. 조금 이따 할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고만 봅니다. 자, 자동차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부를 때 요거 이제 새 차 사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고 다른 말로 하면 자동차의 높이를 얘기를 해요. 높이. 자, 그냥 단순 비교를 할게요. 승용차가 RV 차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했을 때 제가 과장되게 했겠지만 차고를 낮출 수 있다. 또는 여기 보시면 RV 차들은 다 키가 크고 여기가 높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 최저지상고라고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가 얼마만큼 제작을 할 때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자동차 관리에 의해 가지고 자 차고 또는 전고라고 합니다. 차고 또는 전고 차고를 낮출 수가 있대요. 얘보다 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원가가 저렴하다. 죄송합니다. 차고를 낮출 수 있으면 실내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바닥면에 대해서 이제 RV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얘에 비해서는 얘가 높다 보니까 공간을 너무 높게 하면 차가 이제 넘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차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조금 낮다. 굳이 얘기하면요. 한번 보세요. 얘도 똑같은 승용차예요. 승용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인 프레임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더 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 왜 이러는데? 자,
여기 지금 바닥이잖아요. 여기 시트 뒷좌석 들어가고 앞좌석 들어가고 여기 우리가 다시 말하는 우리 대시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보시면 판때기를 이렇게 제가 딱 눕히면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프레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바닥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부분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공간이 얘보다는 뭐 승용차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원가가 저렴하고 부품수 감소, 줄량 전감, 중량 절감. 발음이 안 되네. 프레임이 하나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나마 부품이 적당. 여기서 자동차에서 말하는 건 대부분 극소한 차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극소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제작할 때 원가가 조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의 간소화로 만들 때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엔진 붙여요 뭐 하고 이게 살짝 간소하다는 거예요. 자동화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보통 숙용 자동차가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시간에 한 대씩 만들어지고 이런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높은 강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은 강성은 뭐냐면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단단하게. 그 다음에 충돌 때 충격 에너지의 흡수 효율이 좋고 안전성이 좋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노코크 방식은 잘 찌그러지면 짜부라지면서 이렇게요. 얘가 이제 짜부라지면서 충격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얘 프레임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 근데 왜 많이 망가지고 안에 사람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안 찌그러지면 안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전파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충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점은요. 일체 구조이기 때문에 충돌 시 손상의 영향이 복잡해 복원 수리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뭐 얘도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바디로 따지면 굳이 이제 따지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막 차 사고 난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판금 해가지고 하는 사고가 이제 찌그러진 게 경미하면 펴가지고 판금을 막 뚫어가지고 판금을 해가 펴가지고 쓸 수가 있겠지만 좀 심하면 대부분 교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뼈대와 차체가 일체식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제작 시 또 다른 모노코크를 설치해야 되므로 플랫폼 변경 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보세요. 쌍용에서 나오는 코란도라는 차, 렉스턴이라고 가정할게요. 렉스턴. 이것도 지금 렉스턴이에요. 렉스턴 뒤에 뭐 만들어요? 트럭 만드는 거 보셨죠? 렉스턴 스포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프레임은 똑같이 쓰고, 이렇게. 이 프레임은 왜 엔진하고 뭐 어떠한 장치들이 그대로 다 붙어 있잖아요. 어디 갔어? 이렇게요. 그대로 다 붙어 있는데 위에 있는 껍데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캐빈만. 요 캐빈이라는 단어는 대물 이론에서도 나옵니다. 대물 이론에서도 나와요. 그 캐빈만 이렇게 앞쪽에 따로 뒤에 진칸 따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노코크 방식은요. 자, 모노코크 방식은 요 아래쪽에 있는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플랫폼이라 그래요. 자, 플랫폼 한번 볼까요? 현대 기아차가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룹. 그러면요. 요 밑에 있는 전체적인 안쪽에 있는 껍데기 바닥하고요. 요 안쪽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이제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플랫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요. 아반떼하고요, K3하고 같이 써요. 그러면 바깥에 요 껍데기만 모양 틀리게 만들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플랫폼 가지고요, 차를 조금 높게 하면은 투싼이죠, 투싼. 플랫폼 같이 써요.
그러면 요거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공유가 가능하지만 새로 이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체가 받는 힘을 고르게 분산하여 고름 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쌍용 자동차가 옛날에 이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에 넘어갔는데 충격을 하면 똑같이 외부의 모양은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우리 보험 개발은 우리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서도 하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보면 자동차를 이비적으로 어디 부딪히게 해가지고 잘 찍어주면 얘는 별이 다섯 개. 뭐 안전성이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똑같이 바깥쪽에 차지만 내가 어떻게 이 구조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재료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찌그러지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고 났을 때 안에 사람을 잘 보호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좋냐 안 좋냐. 그래가지고 우리 벨을 얘는 별게 벨이 뭐 네 개예요. 장수 돌침대는 벨이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 기술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 약한 철판으로 바디를 만든 차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디가 희거나 틀어질 수 있어 프레임 차량에 비해서 차량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최근에 요즘 차는 좀 덜한데 옛날 차 얘기해요. 껍데기가 막 싸가가지고 보셨어요? 밑에 보면 막 녹이 막 끼어가 막 싸가요. 구멍도 막 넓히고 한참 옛날 차들이 좀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요즘에 좀 덜하긴 한데 이게 표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하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철이 산화가 되면서 이제 녹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차가 낮다 보니까 노면하고 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프레임 차 같은 거는 얘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죠. 좀 높다는 거죠. 좀 높다 보니까 좀 덜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진이나 서스펜션 등이 직접적으로 차체에 부착되어 진동및 소음이 직접 바디에 전달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얘는 뭐냐면은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단 말이에요. 프레임에다가 여기를 여기 혹시 잘 안 보이실 건데 볼트가 막 이따만한 거를 갖다가 여기 연결을 하는 거 이렇게 한 몇 개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미미 마운트거든요. 마운트라 그래요. 마운트가 뭐냐면 고무로 해가지고 진동 흡수해 주는 거 그런 거 공구를 이렇게 중간에 연결하는데 여기 진동이 여기 조금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모노코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엔진이 바로 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진동이 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기술이죠. 이제 승용 자동차가 이제 요즘에 디젤도 이제 잘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 막 진동이 그대로 막 전달이 돼가지고 요걸 잡아주는 게 뭐 기술이 좋고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노코크의 단점 장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플랫폼 방식입니다. 플랫폼 방식 아 죄송합니다. 프레임 플랫폼이 아니고 프레임. 자 프레임은 아까 제가 A-B 아까 거 반대로 대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시면 장점 보시면 프레임 방식은 차체와 벨기에 골격을 형성하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에 엔진 변속기 현가 장치 등의 샤시 부품을 부착하는 프레임 위에 차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종류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레어 요겁니다. 사다리 요렇게 사다리 모양이라는 얘기야. 두 개의 짝대기를 놔두고 만든 거. 그 다음에 X타입 이게 아까 X 여기 프레임 방식 어떤 거는 요렇게 이제 요 방식이 중간에 이제 큰 프레임을 놔두고 요렇게 이제 만든 방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X타입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 방식 요런 게 이제 서브 프레임 방식입니다. 따로 이제 좀 조금 틀리긴 한데 요걸 우리 저기 크루스 멤버라고 하거든요. 크루스 멤버 나중에 이제 판금할 때 좀 배우시겠지만 요 크루스 멤버 를 따로 이제 요 밑에 이제 두는 걸 갖다가 뭐 서브 프레임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 요렇게 장점 단점 보시면요 차체가 고무 마운트 등으로 조립되어 차체 및 진동의 소음이 전달이 적다.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단점 모노코크의 단점이 얘가 이제 장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프레임의 사용으로 개조가 용이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여기 프레임에다가 요 위에 껍데기 아까 스포츠 얘기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발생 시 충격에 대한 안전도가 높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이제 단단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도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제 봤는데 걔는 잘 찌그러지면서 안정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고 얘는 단단하니까 그나마 좀 안정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약간의 미세한 차이예요. 미세한 차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차고를 높일 수 있어 험로에 필요한 자동차에 적합하다. 대부분 자동차가 뭐 RV 자동차나 이제 좀 뭐 4x4 같은 거 있죠. 사륜구동 자동차에 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단점은 별도의 프레임이 중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연료 소비를 떨어진다. 당연하게 좀 무거우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연비가 떨어지겠죠. 연료 소비율은 똑같이 내가 아까는 연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연료 소비율은 뭐냐면 내가 아까는 1리터를 떼어가지고 내가 10km 가냐 12km 가냐 요 차이고요. 연료 소비율은 뭐냐면 내가 10km 가는데 어떤 거는 연료가 1리터가 사용하는데 내가 10km 가는데 어떤 차는 0.8리터 밖에 안 들어간다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고가 높아지면 프레임으로 인해 자동차 실내 공간의 확보가 힘들다. 아까 장점 단점 할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모노코크 방식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왜?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 자, 아까 그러면 이제 여기 거는 이제 모노코크를 주로 생각을 하시고 별도로 이제 A, VS, B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4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페이지. 샤시 나옵니다. 아까 자동차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바디하고 샤시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디를 지금 현재까지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봤다는 거예요. 바디를. 이거 좀 하면 잘 나오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샤시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샤시는 자동차의 차체 부분을 제외한 차체가 아까 뭐라고요? 바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한 부분을 말하며 엔진. 옆에 보시면 동력 발생 장치,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변속기, 종감속 장치 등, 그 다음에 제동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타이어 휠 안전 운행을 위한 부수적인 등하 장치, 공조 장치, 안전 장치, 경운기, 와이퍼 장치, 계기판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요 부분이 뭐냐면 37회 때 문제 나왔던 거예요. 제가 쭉 적었던 거, 15점짜리로 문제 나왔던 거요. 자동차에서 샷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각각의 명칭을 하고 각각에 대한 부품을 나열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7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큰 테두리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안에 뭐 각각의 부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장 이렇게 묻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한번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차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 차를 이런 차를 우리가 부를 때 F가 프론트 엔진입니다. 앞 엔진, 앞쪽에 엔진을 두고요. 리어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는 뭐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뜻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엔진을 두고요. 뒷바퀴를 굴려주는 방식을 FR 자동차라고 해요. FR 자동차. 그 다음에 FR 자동차하고도 나중에 또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FF 자동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앞쪽에, 당연히 요즘에 승용차, 우리가 지금 상용차. 돈 주고 우리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자동차 같은 게 뭐 슈퍼카 이런 거 말고요. 앞쪽에 엔진을 둬가지고 동력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가지고 뒷바퀴를 이렇게 굴림하는 방식을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에서 FR 자동차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처럼 요 같은 경우는 뒤로 뭐 연결해가 쓰는 게 없어요. 대부분 요 지금 소나타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요런 자동차처럼 앞쪽에 엔진을 두면서 그러니까 이제 F입니다. 프론트에 엔진을 두면서 앞바퀴를 이렇게 굴려줘요. 아, 그래서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고 일단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FR 자동차 기준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합니다. 자, FR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앞쪽에 엔진을 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샤시에 대해서 큰 테두리에서 한번 본다 그랬잖아요. 샤시 또는 샤시.
바디를 제외한. 그럼 뭐냐면 제일 먼저 자동차에서 연료를 떼어가지고 동력을 발생하는 거. 우리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뭐라고요? 엔진. 다른 말로 하면 동력 발생 장치. 이렇게 크게 이제 부르고요, 엔진. 그러면 이 엔진에는요,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가솔린 엔진도 있을 수 있고요. 가솔린, 그게 뭐냐면 연료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유사해요. 가솔린이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나 또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택시에서 쓰는, 렌트카에 쓰는 LPG 엔진이나 요즘에는 이제 뭐 CNG 이런 것도 있죠? CNG 엔진이나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근데 연료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얘는 가솔린 기관, 가솔린 엔진, 그 다음에 디젤, 뭐 LPG, 그 다음에 뭐 CNG, 뭐 몇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돼.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엔진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그 엔진은 뭐 몇 가지 이제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 뭐야? 아세, 어셈블리. 그러면 요거 상세하게 뭐 엔진 블록도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개, 한 개, 한 개씩 앞으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요 큰 테두리에서, 아, 얘가 지금 엔진에서.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요. 엔진의 동력을, 자, 우리가 기아 1단, 2단, 3단, 또는 자동 변속기 보면 악셀터를 밟으면 자동으로 윙치키, 윙치키, 이렇게 이제 변속이 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변속을 해주는 걸 갖다가 변속기라고 합니다. 얘는 일종의 감속기예요, 감속기. 감속기란 뜻은 감산, 뭐, 뭔가 작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감속기.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속도보다는 힘이 더 필요해요. 평지에서는 힘보다는 속도가 더 필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속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1단을 놓고 오르막길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속도가 나면 2단, 그 다음에 3단, 고속도로 가면은 수동변속기 같은 경우 5단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때 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변속기라고 해요. 말은 그냥 속도를 바꿔주는 거. 일종의 감속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불러요. MT 모텔 아니에요. MT 모텔 멤버십 트레이닝도 아닙니다. 이제 매뉴얼 트랜스미션의 약자입니다. 매뉴얼 트랜스미션. 매뉴얼, 우리가 이제 수동을 갖다 우리의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수동 변속기. 그 다음에 오토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와야 될 게, 얼마 전에 문제 나왔던 DCT, 문제 나왔나? 아, DCT는 아직 안 나왔네요. DCT 하나 하고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 CVT 문제 나왔습니다. 2년 전에요. CVT. 무한 변속기라고도 하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종 면을 따면 어떻게 따요? 이렇게. 악셀레터 윙 밟고 클러치를, 악셀레터를 떼면서 클러치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1단에서 2단 하잖아요. 그러면 동력을 전달했다가 동력을 떼줬다가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저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클러치라고 부릅니다. 클러치. 클러치. 클러치도 이제 종류가 몇 개 있는데 뭐 이제 마찰 클러치라는 놈도 있고요. 그냥 큰 명칭에서 얘가 이제 아 뭐 동력을 전달했다 떼줬다 해주는 놈이 클러치구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놈이 변속기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진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엔진은 그냥 아 연료를 떼어가지고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를 동력을 만드는 놈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 클러치도 있고 뭐 유체 클러치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거는 크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엔진을 두고 뒷바퀴를 굴리다 보니까 이 동력을 뒷바퀴까지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트럭 같은 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짝대기 기다란 거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부를 때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라인. 또는 우리나라 말하면 추진축이라고 해요. 추진축. 그 다음에 그 추진축의 동력을 받아서, 추진축의 동력을 받아서 뒷차축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놈이 있는데, 자, 있는데, 그 장치를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트럭 뒤에 운전을 하시다 보면 트럭 뒤에 따라가 보면 트럭이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뭐 보통 복륜 바퀴 이제 두 개 많이 쓰잖아요. 뭐 한 개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다. 자, 이 둥그런 통을 우리가 부를 때 종감속 장치라고 부릅니다. 어? 감속 장치. 좀 전에 제가 감속기, 변속기가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게 감속기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줄여준다 해서 종감속 장치라고 합니다. 종은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감속은 리덕션 장치. 그래서 파이널 리덕션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둥그런 통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동력 바퀴를 이렇게 굴리게끔. 그러면 일단은 동력을 발생시키고요. 그 발생시킨 것을 쭉 전달해가지고 바퀴까지 굴리는 걸 우리가 동력을 전달한다 해서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불러요. 동력 전달 장치.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지금 자동차를 모형으로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모형 자동차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동력을 연료를 떼어 가지고 만드는 놈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변속기, 이렇게 우리 기어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동력을 감속을 시켜주는 변속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뒷바퀴를 굴려야 되니까 뭔가 짝대기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 아까 뭐라고요? 드라이브 라인 또는 추진축. 지금 하고 있는 게 줌 아웃 해가 큰 테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둥그런 통 뭐 하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바퀴를 요렇게 전달해가지고 쓴다 했고요. 요거, 요게 이제 뭐냐면 엔진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바퀴까지 전달하는 게 뭐라고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핸들을 돌려가지고 바퀴를 움직여주는 우리가 조향 장치라고 합니다. 조향 장치. 조향 장치는요, 영어로는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들을 조향 휠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이제 영어로 하면 스티어링 휠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축 뭐 기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억짜리 2억짜리 차 타는데 허리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차가 진동을 흡수를 하게끔, 그래서 자동차에서 타고 있던 사람이나 물건을 보호해 주는 스프링 장치. 요 스프링 장치를 우리나라 말로는 형가 장치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서스펜션, 서스펜션 장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서스펜션 장치. 그 다음에 일단 자동차가 가고 충격도 완화해 주고 이렇게 움직여 줬으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자동차를 정지를 해 주는 놈도 있어야 되겠죠. 그 정지를 해 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제동 장치, 영어로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별도로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안쪽에 이제 엔진을 좀 냉각시켜주는 냉각장치라든지, 아, 요 변속, 여기가 또 뭐예요? 아까 뭐예요? 동력을 전달했다, 떼줬다 해주는 놈을 클러치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쵸? 클러치. 자, 그 다음에 여기와 별도로 이제 더우면 히터 틀어야 되죠?
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이제 공조장치라든지. 일단은 기본적인 모든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차에 이제 뭐 이제 여기에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다가 전자제어 장치를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좋은 자동차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쪽에는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헤드라이트 장치라든지 뭐 제동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트 같은 경우도 뭐 시트 요즘에는 전기를 써가지고 모터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나 하나씩 제가 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잘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엔진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변속기입니다. 이렇게 변속기.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클러치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고요. 엔진, 이 서스펜션 장치 있죠? 그 다음에 바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엔진을 두고 뒤에 거를 바퀴를 굴려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자동차?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그 다음에 변속기에서 나온 놈을, 여기 지금 변속기죠, 요렇게 뒤에로 연결해 주는 장치가 드라이브 라인, 추진축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둥그런 통이 있다 했습니다. 둥그런 통, 둥그런 통을 아유 죄송합니다. 둥그런 통을 종감속 장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차축을 연결해서 뒷바퀴를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축을 연결해서 뒷바퀴 이렇게 굴려주게끔. 자, 이렇게. 요거를 한번 살짝 한번 봐볼까요? 좀. 자, 실제적으로 엔진을 이제 구동을 시킵니다. 구동을 시켜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변속기 연결, 클러치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안 보이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엔진을 굴려서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를 통하면 드라이브 라인 통해서 종감속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바퀴를 굴리게끔. 요거 나중에 종감속 장치 관련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다시 볼까요? 엔진을 굴려가지고, 밑에가 좀 잘리는데, 이렇게 든든해가지고, 작은 기어가지고 큰 기어를 돌려면서, 바퀴를 이렇게, 차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를 지금 굴리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퀴가 천천히 이렇게 굴러가죠? 요 부분을,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종감속 장치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했고요. 종감속 장치까지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엔진에서 바퀴까지 굴러가는 게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발생 장치, 나머지는 뭐예요? 동력을 전달해주는 동력 전달 장치까지. 자, 뭐예요? 자동차는 바디하고 샤시로 구별을 하고요. 그렇죠? 바디는 아까 모노코크 방식, 프레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 단점, 약간 특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를 제외한 부분을 샤시라고 했는데, 샤시에서 동력을 발생시켜주는 엔진, 그 다음에 클러치, 변속기, 드라이브 라인, 종감속 장치, 차축에 의해서 바퀴까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굴러갔습니다. 굴러갔으니까 계속 직진만 할 수 없으니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죠? 방향을 틀어야 되는 장치를 조향 장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스티어링 시스템.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현가장치, 현가장치. 그 다음에 현가장치 말고 어떻게 가고 있는 차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 그 정지를 시켜주는 자동차가 조향장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안전장치라든지 공조장치, 뭐 에어백장치 같은 거 안전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차 훔쳐가면 안 되니까 뭐 이제 도난방지 장치라는 거, 이모빌라이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샤시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제가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안에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테두리에서 이제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큰 테두리에서. 그러면 15점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술을 하시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조금 쉬었다가 5페이지 자동차의 재원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